올해 강감찬 축제는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관악구와 강감찬 등을 주제로 하는 미술과 사진 공모전, 당선 작품이 온라인으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또 축제 기간 열렸던 포럼에서는 앞으로 자치구 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나보시죠.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관악구 예술단체인 관악문인협회의 백일장에서 당선된 시와시조, 관악미술협회의 미술공모전에서 당선된 미술작품, 관악사진협회 회원 작품 전시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악강감찬축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관악군인들의 자생적인 생활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비대면 콘텐츠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관악 온 오프 축제 살롱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몰고 온 축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조명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의 전환과 미래 전망을 통해 관악 강감찬 축제는 물론 한국 축제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때가 왔는데 축제냐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고 이 축제에 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랄까요? 조금 어떤 과학적인 그런 증명이 좀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축제를 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행복감이 올라간다든가 이 코로나 블루를 또 우리 축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축제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린다고 그게 컨텐츠가 되진 않더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를 했어요. 온라인 형식은 온라인에 적합한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축제 기획자가 될 것인지 온라인 비대면 축제, 비대면 온라인 축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있으면 이걸 우리 축제 관계자들이나 또 일반인들까지도 이걸 축제로 규정하거나 공식화하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축제가 갖는 본래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결속과 화합이니까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내년도 강감찬 축제는 국민들이 자생적인 생활예술을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주도적인 문화 도시 축제를 만드는 데 역할을 두고 싶습니다.